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기초 이론으로서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화학 반응식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가연성 물질이 있죠. 그죠? 모든 가연성 물질. 모든 가연성 물질 속에서는 우리가 가연성 물질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목재, 나무 토막 이와 같은 종이라든지 이와 같은 물질들을 보면 우리가 연소를 일으키게 되는데 어떻게 연소를 일어나는가 하면 열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분해를 하게 됩니다. 열을 받게 되면 분해를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가연성 가스가 발생이 되어서 공기하고 서로 혼합이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점화원에 의해서 우리가 연소를 일으키게 되는, 연소를 일으키게 되면 우리가 배기가스가 발생이 되는 배출되는 가스가 발생이 된다.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연성 물질 같은 경우에는 원소로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가연성 물질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원소는 C, H, O, 그 다음에 N, S, P 이와 같은 원소들이 주로 이루고 있고, 그죠? 주가 되는 것이고, 이거 외에도 소량의 할로겐, 그죠? 소량의 할로겐 원소, 소량의 할로겐 원소하고 소량의 할로겐 원소와 금속들로 짜여져 있더라. 그죠? 금속들로 짜여져 있더라. 모든 가연성 물질을 우리가 보면은 이와 같은 물질들이 섞여져 있더라 이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가연 성분을 우리가 가연성, 즉 다시 말해서 연소를 일으키고 있는 성분을 네모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탄소는 잘 탑니다. 그렇죠? 그다음 H도 잘 타죠. 그다음에 S도 탑니다. 그죠? 인도 탑니다. 그다음에 소량의 할로겐 원소와 금속이 있는데 이 금속도 잘 타는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죠? 잘 타는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연 성분. 자, 여기에서는 이 산소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조연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연성. 다른 말로 지연성이다라고도 표기합니다. 지연성. 조연성이다라고 하면 연소를 일으키는데 도와주는 성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지연성이라고 하면 연소를 일으키는데 지탱할 지자, 도울 지자, 이거는 도울 조자, 연소를 일으키는데 도와준다. 그죠? 연소를 일으키는데 도와준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소라고 하는 기체는 다른 물질이 잘탈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질의 기체가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NO가 있는데요. NO 이거는 불연성 물질입니다. 불연성. 불연성 물질이다. 타지 않는 물질이다. 연소를 일으키지 아니한다. 그죠? 안일 부자가 되겠죠. 연소를 일으키지 않는 성질의 물질을 우리가 질소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그러면 공기는 우리가 여기에서 산소하고 질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기는 21%가 산소, 78%가 질소, 소량의 아르곤이 약1%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다고 할 때, 그죠?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것이 아르곤이라고 하는 물질이 약1%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게 공기의 성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산소도 연소를 일으키고 질소도 연소를 일으키는 두 물질 중에서 한 가지만 연소를 일으킨다라고 하더라도 지구는 옛날에 존재하지 않겠죠. 그렇죠? 연소가 일어나서, 그죠? 타버리는 그와 같은 경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C를 태우게 되면 이거는 망고의 진리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그죠? C하고 산소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 무조건 CO2가 나옵니다. 무조건 CO2. 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 연소라고 하는 가정 하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불완전 연소하게 되면 이 탄소가 산소하고 만나서 일산화탄소를 발생을 시킨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죠? H2가 완전 연소하게 되면 산소하고 결합을 해서 H2O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수소가 두 개, 그죠? 산소가 한 개. 여기에서 화살표라고 하는 것은 수학에서 이퀄이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개수를 맞춰 주어야 되는데 산소가 한 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2분의 1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양변에다가 2를 다 곱하게 되면 2H2 이렇게 되겠고 더하기 O2 이렇게 되겠고 2H2O 이와 같은 화학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도 2를 곱하면 2H2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다가도 2를 곱하게 되면 2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니까 O2가 되겠죠. 그 다음 여기에다가도 2를 곱하게 되면 2H2O 이와 같은 화학식으로 정리가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 S를 한번 태워볼까요? 이거죠. S. 공기 중에서 황은 산소하고 결합을 해서 우리가 SO2가 나온다. 그죠? 이산화황이 나온다. 이러한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살표를 기준으로 해서 S가 각각 한 개씩, 화살표를 기준으로 해서 산소가 두 개. 그러니까 이 화학 반응식은 옳게 씌워져 있는 화학 반응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P를 우리가 인이라고 하는데요. 인을 태우게 되면 공기 중에서 산소하고 결합을 해서 P2O5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P2O5. P2O5를 우리가 O산화인이다라고 부릅니다. O산화인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래서 화살표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는 인이 두 개, 그러니까 앞에다가 2를 적어주게 되면 인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O를 다섯 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2분의 5 이렇게 하게 되면 2하고 2하고 약분되어서 떨어져 나가고 5O가 되니까 산소 개수가 다섯 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양변에다가 2를 곱하게 되면 4P가 되겠고 더하기 뭐가 됩니까? O2가 되겠습니까? 그죠? O2가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화살표하고 2P2O5가 되겠다. P2O5가 되겠다. 그러니까 금산을 한번 해보면 P가 4개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2를 2 곱하게 되면 4개가 나오죠. 산소는 10개가 나옵니다. 여기에 5개가 있고 앞에 2가 있기 때문에 산소 개수가 10개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 화학 반응식은 옳게 씌워진 화학 반응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속 중에서 대표적인 금속,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금속이 있습니다. 그죠? 산소하고 결합을 해서 MgO가 나오겠죠. 그죠? MgO, 마그네슘.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한 개 있기 때문에 2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식을 옳게 적어내려고 하면 우리가 2mg, 그죠? 2mg에다가 O2가 되겠고, 그 다음에 2mgO, 이와 같은 형태로 화학 반응식으로 정리가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C는 산소하고 결합을 해서 무조건 CO2, H는 산소하고 결합해서 무조건 H2O, S는 산소하고 결합해서 무조건 SO2, P는 산소하고 결합해서 무조건 P2O5.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소 반응식이 나옵니다. 자, CmHn, 탄화수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탄소하고 수소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탄소하고 수소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연소를 시키게 되면 이와 같은 공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죠? 이와 같은 공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여기에서 탄소의 개수를 우리가 M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수소의 개수를 우리가 N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소의 개수는 M 더하기 4분의 N, CO2의 개수는 탄소의 개수 MCO2 더하기 H2O, 물의 개수는 2분의 NH2O, 이와 같은 원리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메탄의 연소 반응식을 적어보니까 메탄은 탄소 M 값이 한 개가 되겠죠. M 값이. 그죠? M가 1이 되겠고, 여기 1이 있으니까. 그렇죠? NO가 4가 된다. 이 말입니다. NO가 4가 된다. 그러니까 M 더하기 4분의 NO니까 1 더하기 4분의 4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MCO2가 되니까 M이 1이기 때문에 그냥 CO2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분의 NH2O가 되니까 2분의 4H2O 이와 같은 형태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정리를 해버리니까 CH4, 이거는 1이 되겠죠. 그렇죠? 1 더하기 1을 하게 되면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한 개가 있으니까 CO2가 되겠고 4 나누기 2 하게 되니까 2가 되는 것입니다. 2H2O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파노 연소 반응식 같은 경우에
프로파노 연소 반응식 같은 경우에. 자, 똑같은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죠? 요게 우리가 M가 되겠죠. 그죠? 요게 우리가 뭐가 됩니까? NU다라고. 자, 요게 M가 되겠고. 그죠? 요게 우리가 NU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C3H8개. 같은 원리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식을 적용하지 않고 몰수를 맞출 때는 CHO 순서대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CH4를 태우니까 산소하고 결합한단 말입니다. 그죠? 탄소하고 O하고 만나면 무조건 무엇이 나온다 했습니까? CO2가 나온다. H하고 산소하고 만나면 무조건 H2O가 나온다. 자, 화살표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을 반응 전, 오른쪽을 우리가 반응 후라고 하겠습니다. 맞죠? 자, 왼쪽의 원소 개수 탄소가 한 개. CH 제일 먼저 C를 맞추고 그다음에 H를 맞추고 그다음에 산소로 맞추면 된다. CHO 순서대로 여러분께서 맞추면 되겠다. 그래서 탄소는 한 개, 여기도 탄소는 한 개. 수소가 네 개 나와 있으니까 여기는 수소가 두 개밖에 없죠. 그래서 이 앞에다가 2를 적어 주게 되면 수소 개수가 4개가 됩니다. 2는 4. 이렇게 해서 4개가 나온다. 이 말이겠죠. 자, 그 다음에 산소를 맞춰주어야 되는데 화살표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산소 개수가 2개. 오른쪽에는 여기에 2개가 있죠. 여기에 산소가 2개가 있죠. 여기에 산소가 앞에 2가 있기 때문에 2개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총 4개가 되니까 여기에다가 2O2 이렇게 하게 되면 2는 4. 산소 개수가 4개가 된다. 이와 같은 의미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C3H8개 프로판을 한번 태워보자. 무조건 산소하고 결합해서 C가 있으면 무조건 CO2, H가 있으면 무조건 H2O가 나온다. 이렇게 화학 반응식을 적습니다. 적어놓고 탄소가 3개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3CO2, 수소가 8개 있기 때문에 여기에 2개 있죠. 앞에다가 4를 적게 되면 2, 4, 8 수소 개수는 8개가 나옵니다. 자, 산소 개수를 볼까요? 여기에 산소 개수는 앞에 3이 있기 때문에 2, 3은 6, 6개가 나오겠죠. 자, 여기에 산소 개수는 1개가 있죠, 1개. 앞에 4가 있기 때문에 4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6 더하기 4 하게 되니까 10개가 나온다. 그래서 앞에다가 5, 5, 2 이렇게 적게 되면 10개로 만들어낼 수가 있겠다. 이게 연소 반응식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공식은 우리가 기사는 외우셔야 됩니다. 앞부분에 나왔던 CMHN 더하기 M 더하기 4분의 NO2는 MCO2, 2분의 NH2. 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 실기 문제를 대비를 해서 외우셔야 되겠고, 산업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암기를 하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다. 물론 기능장 준비하면 다 외우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맞추는 방법이 이게 더 쉽죠. 자, CH, C2, H5OH, 이건 알코올이 됩니까? 알코올도 잘 타죠. 그죠? 농도가 진하면은 파란 불꽃을 내면서 탈 수 있는 물질입니다. 가연성 물질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산소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 탄소하고 산소하고 만나서 무조건 CO2가 나온다. H하고 산소하고 만나면 무조건 H2O가 나온다. 이렇게 적어 놓고 봅니다. 자, 화살표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탄소가 2개 있으니까 여기다가 2. 화살표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수소가 여기에 5개가 있고 여기 1개가 있죠. 그러니까 6개가 나오니까 여기다가 3. 2, 3은 6. 자, 여기다가 산소 개수를 보니까 2는 4가 되겠고 여기에 산소 개수를 보니까 앞에다가 1이 있죠. 그죠? 3이 있으니까 여기에 3개. 총 7개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산소가 1개 남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것은 6개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다가 3O2 이렇게 적게 되면 화학 반응식이 옳게 씌워져 있는 화학 반응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소 반응식은 대단히 쉽다. 맞는 말이죠. 연소 반응식은 대단히 쉽다. 우리가 필기 시험이든지 실기 시험이든지 가장 많이 나왔던 물질이 뭡니까? 액화석유가스의 주성분인 CH4, C3H8개 프로판을 태웠을 때 이 물질이 제일 많이 나왔었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이와 같은 형태로 연소 반응식을
정리를 해 두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 연립 방정식으로 풀이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연소 반응식이 아니라 일반적인 화학 반응식이 됩니다. 일반적인 화학 반응식 같은 경우에는 반응물하고 생성물을 여러분들께서 이것은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수소라고 하는 가스하고 질소라고 하는 가스를 한 용기에다가 집어넣으니까 NH3 암모니아라고 하는 기체가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수소라고 하는 기체하고 산소라고 하는 기체를 한 용기에다가 집어넣으니까 물이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나온 그와 같은 물질들이기 때문에 반응물과 생성물은 여러분께서 암기를 하시는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반응물 화살표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물질을 반응물이라고 하고 오른쪽에 있는 물질을 우리가 생성물이라고 할 때, 자, 그러면 수소라고 하는 물질하고 N2라고 하는 물질을 우리가 반응을 일으키니까 NH3가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NH3가 나오더라. 자, 그런데 화학식이 조금 복잡하게 되면 앞에 나와 있는 이 몰수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자, 몰수를 알 수가 없다. 자, 연립 방정식으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의 몰수를 small a라고 하겠습니다. 질소의 몰수를 small b라고 하겠습니다. NH3의 몰수를 small c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a, b, c 이렇게 놓고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h라고 하는 개수는 어떻게 되는가? 앞에 여기 h가 있죠. 2a 이렇게 되겠습니까? 2a. 그죠? 여기에는 h가 없죠. 자, 수학에서 화살표는, 화학에서 화살표는 수학에서 equal하고 똑같다. equal. 자, 여기에서 h 개수가 NO가 한 개 있고 H가 수소가 3이 있으니까 3C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수소를 써먹었으니까 그 다음에 NO를 한번 써먹어보자. NO는 어떻게 된다? 여기는 NO가 없죠? 여기 NO가 두 개이기 때문에 2B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화살표는 이꼴 관계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수소는 3개 있지만 NO가 1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1C, 그래서 C 이렇게 됩니다. C.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A를 우리가 1이라고 하자. A를 1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자면 가정. 그죠? A를 1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A가 1이 되니까 C는 얼마가 됩니까? C는 3분의 2 이렇게 되겠습니까? 맞나요, 이거? 자, 그러면 B는 어떻게 됩니까? C가 3분의 2가 되니까 이게 C가 3분의 2가 되겠고 2B 이꼴은 3분의 2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B 이꼴은 어떻게 된다 말입니까? B 이꼴은 6분의 2가 된다 이 말이죠. 결국 이것은 우리가 3분의 1이 된다 이 말입니까? 그래서 B는 얼마가 된다 말입니까? 3분의 1이 된다. 자, 그래서 이 숫자를 위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A가 1이 되니까 H2, 그죠? 1H2 더하기 B가 3분의 1이 되니까 3분의 1N2, 그 다음에 C가 3분의 2가 되니까 3분의 2NH3. 양변에다가 3을 곱하면 되겠죠? 양변에다가 3을 곱하게 되면 어떠한 식이 되겠습니까? 3H2, 맞죠? 더하기 N2, 그죠? 3을 곱하게 되면, 그 다음에 3을 곱하게 되면 2NH3.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수소가 6개, 2, 3은 6, 6개, NO가 2개, 여기에서 NO가 2개,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들께서 검산을 해보면 몰수를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1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몰수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몰수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원리로 여러분들께서 풀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연소 반응식이 아닌 나머지 화학 반응식은 여러분들께서 반응물하고 생성물은 암기를 하셔야 되겠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NT라고 하는 것은 트리니트로톨루엔이 되는데요. C6, H2, CH3에 NO2, CH3에 NO2가 몇 개 붙어 있는가 하면 3개 붙어 있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해를 시키니까 어떠한 물질이 되는가?
C가 나오고 N2가 나오고 그 다음 H2가 나오고 그 다음에 CO가 나온다. 이 말이 되겠죠. 그렇죠? 예, 분해를 일으키니까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예, small a, small b, small c, small d, small e라고 이렇게 표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탄소를 제일 먼저 탄소를 우리가 써먹어보자. 탄소를 예, 써먹어보자. 자, 탄소가 여기에 6개가 있고 여기에 1개가 있기 때문에 7A 이렇게 되겠습니까? 7A. 맞죠? 7A. 그 다음에 탄소가 없고 화살표는 이 꼴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B 이렇게 되겠죠. 탄소. 여기에 탄소가 있으니까 1개가 있으니까 B 더하기 E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실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C가 되겠죠. 이거는 C. 그 다음 H를 한번 써먹어보자. H가 여기에 2개가 있고 여기에 3개가 있으니까 총 5개가 됩니까? 총 5개. 그래서 우리가 5A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꼴 여기서 H는 D밖에 없습니다. 여기 H 없죠? H 없죠? H 없습니다. 2D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2D. 자, 그 다음에 C 써먹었고 H 써먹었고 그 다음 N을 한번 써먹어보자. N을 한번 써먹어보자. 여기 N가 3개 있으니까 3A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3A 이꼴은 여기에 N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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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2C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가능하다. N는 3A 더하기 2C. 자, 그 다음에 탄소, 수소, 그 다음에 질소 써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산소를 한번 써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2개 있고 앞에 3개, 갈로에 3개가 있기 때문에 6A가 되겠습니까? 그죠? 6A. 예,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산소 없고, 산소 없고, 산소 없고, 여기에 산소가 있으니까 E가 된다, 이 말입니다. E가 된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A 이꼴을 1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A 이꼴 1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여기에다가 A가 1이 되니까, 여기에 D는 어떻게 됩니까? A가 1을 되니까 D는 A, B, C, D 같은 경우에 D 이꼴은 어떻게 됩니까? D 이꼴은 2분의 5 이렇게 됩니다. 2분의 5. A, B, C, D, E. 그죠? E. 이렇게 해야 되니까. D가 2분의 5가 된다. 이 말은 D가 2분의 5. 예,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A가 1이라고 놓았기 때문에 E는 6이 됩니다. E는 6이 된다. A가 1이라고 봤기 때문에 B는 2분의 5. A가 1이라고 보면 C는 어떻게 됩니까? C는 1이라고 보면 2분의 3 이렇게 되겠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B 대신에 자 B를 알고자 하니까 E에다가 여기에다가 6을 대입을 시키고 A에다가 1을 대입을 시키면 B 이꼴은 얼마라고 하는 숫자를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B라고 하는 것은 1이라고 하는 숫자를 얻어낼 수가 있다. 그죠? 1이라고 하는 숫자를 얻어내실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A가 1이니까 그죠? C6, H2, CH3에 가로 열고 NO2 가로 닫고 3 자, 화살표 하시고 그러니까 A가 1이다. 그 다음에 B가 1이다. 그 다음에 C 더하기 C가 2분의 3이다. 2분의 3 N2 더하기 D가 2분의 5다. 그죠? 2분의 5 H2 더하기 E가 6이 된다. 그죠? 6 CO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양변에다가 2를 곱하게 되면 이와 같은 2C6H2 CH3 NO2 3 그 다음에 여기다가 2를 곱하게 되면 2C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 여기다가 2를 곱하게 되면 2 곱하기 2분의 3 이렇게 되니까 3N2 여기다가 2를 곱하게 되면 5H2 여기다가 2를 곱하게 되면 12CO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화학 반응식이 조금 복잡하게 나와 있는 경우에 여러분께서 이와 같은 원리로 화학 반응식을 정리를 해보실 수가 있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기초 이론에서 화학 반응식에서 크게 나누었을 때 연소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식과 그 다음에
일반 물질이 반응물하고 생성물과의 관계에서 화학 반응식, 몰수 맞추는 방법을 연립 방정식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참고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본론적인 본강에서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푸실 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 내용을 찾아가지고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